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해피콘서트에 초대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지영입니다. 정말 너무 많이 오셨네요. 저는 이렇게 큰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많이 오셨고, 그리고 경청하시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 힘이 납니다. 지금 그 전국 투어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목 상태가 약간 안 좋은데 갑자기 목이 뚫려버렸어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 여기 초대해 주시는데 우리 용인시 시장님이신 정찬민 시장님께서 저 너무 환영한다는 그런 뭐죠?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정찬민 시장님 여기 계십니까? 야, 너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노래를 들려드려야 되는데요. 이 노래는 좀 빠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노래는 제가 짝이 있는 노래인데요. 짝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분이 스케줄이 아니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마이크를 여러분들께 넘길 거예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부분 뒷부분을 해주시면 돼요. 라라라. 해볼 것도 없어. 해볼 것도 없어.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만드는 4개 캔디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무대 옆에서 근데 너무 멋져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백정씨 진짜 오늘 너무나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이제 8일이면요 콘서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네네. 2월 10일날. 10일날. 서울에서. 맞아요. 네. 근데 백정씨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 공연을 왜 하는지 아시죠? 평창. 그렇죠. 동계올림픽에. 네. 내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네, 네, 네. 백지영 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공연장 어디입니까? 공연장? 올림픽홀이죠. 올림픽홀. 소름. 왜? 올림픽홀 어디 있어요? 올림픽 공원 내 있죠. 그렇죠, 공원 내 모든 있죠? 게 올림픽이에요. 아! 진짜 이분은 와! 선견지명이 있어요. 올림픽 시즌에. 굉장한데? 9일 날이 개막 시간입니까? 아, 근데 10일 날. 다음 날. 저 본인도 몰랐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예, 올림픽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한 네. 분이에요. 아유, 네. 네.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아까 네. 그 정청민 시장님이 뭘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여기 저를 초대해 주셨고. 네, 초대해 주셨고. 저도 초대해 주셨고. 환영한다는 어떤 그런 의사를. 혹시 집에 뭐 전보 같은 걸 보낸 건가요? 아니요. 예. 네. 네. 텔레파시. 텔레파시. 아, 텔레파시로 시장님이. 시장님 대단한 분인데요. 아, 난 아직 못 받았거든요, 텔레파시를. 네, 네, 오늘 끝날 때쯤 엔딩에 보낸다고 하죠. 나 엔딩에 꼭 좀 보내줘요. 네. 자, 이제 또 네. 공연이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이 여러분. 다음 곡은 어떤 곡입니까? 아, 지금 여러분 그 뒤에 연주해주고 계신 그 밴드분들도 저랑 지금 공연을 같이 하고 있는 저희 밴드들이거든요.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들이네. 뮤지션들. 네. 네. 정말 제 콘서트 버전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곡은 요즘에 제가 요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게 된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노래를 똑같이 불렀는데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라는 노래입니다. 네, 이거 엄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또 다른 그 여자를 맞아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곳이 여성의 도시. 네. 예. 그리고 네, 예. 네. 태교의 도시. 아, 그래요? 네. 엄마의 도시입니다. 아. 그 곡도 그래서 선택하신 거죠? 네. 여러분, 백지영 씨의 그 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사랑 계속 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그 여자를 부르는 동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이 뵈니까 정말 용인시가 여성의 도시인지 남성의 도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훌륭한 어머님들이 또 이 도시를 또 더 훌륭하게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2017년 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2018년도 잘 만나셨고요. 네. 하지만 절대 2017년이 없이는 지금의 우리도 없었겠죠. 평창 동계올림픽 꼭 성공하길 기원하면서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이 날을 꼭 기억하고자 이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잊지 말아요. 우리 서로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